마켓무버입니다.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이 한창입니다.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? 우리 선수들의 활약도 물론 눈부시지만 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. 바로 BTS의 진입니다. BTS의 진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성화봉송 첫 주자로 나섰습니다. 진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인근에서 한 200m 정도 성화봉송을 했는데요. 그의 팬들이 그와 함께 달리면서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.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성화봉송을 한 것이 BTS의 진을 제외하면 모두 프랑스 자국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. 동양인이 그것도 첫 주자로 성화봉송에 나선다? 어쩌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정말로 통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진의 소속사 하이브. 파리올림픽에서 K-엔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 진의 성화봉송 이후 일주일간 트위터 언급량이 6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거의 뭐 바이든 트럼프 수준입니다. 그리고 올림픽 전용 팀코리아 응원복을 자체 제작해서 5천 개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. 개막식에서 우리 이 팀코리아 선수들이 직접 응원봉을 흔드는 모습이 또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또 뿐만 아닙니다. 이 소속 아티스트, 또 다른 아티스트죠. 세븐틴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라는 곡이 공식 응원가로 채택이 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. 이 하이브뿐만 아니라 또 유통업계의 움직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. K컬처의 사절단으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. 유통업체 CJ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와 음식을 알리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.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K푸드를 전파하고 있는데요. 파리 시내에 마련된 코리아 하우스의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자사의 대중적인 제품과 콘텐츠를 영상과 이미지로 구현한 월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요. 또 CJ 제1제당의 비비고 시장에서 떡볶이와 김치 등을 선보이면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. 또 오비 맥주 같은 경우에도 K알콜 문화 경험의 이색 공간을 마련했습니다. 코리아 하우스 내에서 한국의 주류 문화 테마로 카스 포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직접 간이식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우리나라 포장마차의 감성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. 서울의 힙한 을지로 그리고 종로의 골목 거리를 포장마차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. 이 파리올림픽 공식 맥주인 카스프레시와 논알콜 음료 카스 제로제로와 함께 K푸드의 매력을 홍보할 것이다 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. 떡볶이를 먹고 포장마차에 가서 맥주를 마시는 외국인이라니요. 이제 어쩌면 전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할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오늘 시장은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닥은 4% 이상까지 현재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. 코스피는 올라가는 기업이 47개입니다. 두 자릿수입니다. 내려가는 기업이 880개가 넘는 상황이고요. 이뿐만이 아니라 해외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. 간밤 증시가 또 빠졌던 만큼 그만큼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시인프의 박수범 대표,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좀 무거운 마음으로 저희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대체로 포트폴리오가 마이너스일 것 같고 그 하락폭이라든지 손실률 자체가 전주보다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잘 좀 주가를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가 장중에 또 깨지기도 했습니다. 79,800원대까지 현재도 좀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사실 큰 폭으로 빠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하락이라든지 하락 여파가 더 크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삼성전자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좀 주게 된다면 없으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간밤에 좀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지금 이제 해외 업체들
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이 많이들 조정 받았습니다. 엔비디아도 뭐 6.6%나 상장 조정 받았고 뭐 그에 대한 뭐 애플도 마이너스 1.6%,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적긴 하지만 마이너스 0.3%, 그에 따른 AMD 같은 게 마이너스 8% 정도의 강력한 좀 하락을 좀 보여주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,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도 뭐 얘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이 워낙 비싸다. 그리고 전기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도 좀 떨어진다. 이런 부분들이 좀 단점으로 좀 시장에서 좀 회자가 된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짐 켈리라는 분도 지금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, 엔비디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, 원래. 엔비디아가 워낙 지금 이제 HBM이라는 강력한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더 좋을 수는 없는데, 연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, 지금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, 지금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를 좀 적게 하면서 많은 연산을 통해서, 좀 빨리빨리, 답을 내줄 수 있을까. 뭐 그럴 수 있는 칩을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되었던 외국인이 되었던 뭐 기관이 되었던 일단은 조금 매도하고 보자라는 뭐 관점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삼성전자 지금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말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게 우리가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어텐션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AI 칩,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든 AI 칩이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그 알고리즘입니다. 그리고 이건 알고리즘은 이제 2019년도에 만든 알고리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맞는 정확하게 맞는 건 엔비디아 AI 칩밖에 없어요. 지금 이제 뭐 TPU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겠다, 뭐 NPU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절대치로 봤을 때, 능력치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AI 칩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. 뭐 그런 관점에서,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이 약 5년 동안 지금 어텐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최적화 시키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러면 알고리즘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. 뭐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해외 쪽도 마찬가지,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좀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알고리즘이 지금 이제 5년 동안 나오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어텐션 알고리즘이 그만큼 완벽한 알고리즘이라고 좀 봐야 되고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게 엔비디아의 AI 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최적화된 AI 칩이 아직까지 없습니다. 다들 얘기하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. 네네.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많이 내리니까 5개월을 먼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도체가 이제 경기 하강이 있으면은 반도체 쪽도 역시나 좀 부진하지 않을까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증권사에서는 뭐 경기 선행 지수가 떨어질 때 이제 반도체 지수가 한 번도 같이 올라간 적이 없었다. 이번에 반도체 지수도 같이 내려갈 거다. 이런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부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요 삼성전자가 좋은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시니까. 아, 네.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매크로 흐름과 삼성전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긴 건 맞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꼭 뭐 매크로 흐름이 안 좋아지면 삼성전자가 좀 주가가 내려간다. 뭐 그렇게까지는 지금 현재는 보고 있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려올 만큼 단기간에 크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,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매크로 흐름이 뭐 금리 인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지금 거시 경제가 좀 나빠지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겠냐. 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, 30년 뭐 그때 당시와 좀 비슷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.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왜 동의를 하지 않냐면 그건 우리가 한번 학습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가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안 좋게 되면 항상 뭐 QE가 되었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와줬다라는 부분들이죠.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번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, 물론 지금 현재 뭐 선물시장도 마찬가지로 파생도 좀 길어지, 뭐 매도 물량이 상당히 좀 많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. 저는 정부에서 뭐 해외 쪽이 되었던 국내가 되었던 간에
분명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디펜스 해주는 예, 그런 만한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항상 그래봤어요. 항상 그래봤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을 좀 기대하시면서 일단 지금 이제는 투자자분들 좀 참고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. 알겠습니다. 참 참기 힘들고 사실 이런 네네. 장은 하루만 있어도 이거 이제 맞나 싶은데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좋고 또 삼성전자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늘 삼성전자를 외치고 계십니다. 삼성전자 지금도 괜찮다.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이어서 두 번째 기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식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BGF 리테일입니다. 3% 넘게 상승세 11만 1,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이 기업은 특징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일단 뭐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는 종목 중에 충분히 빠진 종목들을 우리가 건들거나 또는 좀 이슈가 좀 강력하게 있는 종목들을 건드리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이제 시장 약세는 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개인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BGF 리테일을 한번 볼 건데요. 일단 BGF 같은 경우에는 이 편의점 업체죠. CU라는 브랜드를 가진 이제 편의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이 신성식품, 도시락, 뭐 김밥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제 BGF 푸드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운송해 주는 BGF 로지스 이제 이런 종속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. 이번 이제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주춤했어요. 매출은 2조 2,029억 원 정도로 나오면서 한 5%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영업이익이 1.7% 마이너스가 되면서 감소가 되면서 762억 원이 나왔습니다. 이제 이런 영업이익 감소는 아무래도 이제 폭우로 인한 일시적인 감소이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금 또 성장 가도를 달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예상 매출액이 2조 3,584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한 7% 정도 증가될 수 있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921억 원으로 한 6%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성장 이유는 일단 뭐 기존 매출 매장이 조금 주춤하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감소했지만 신규 점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폭우 같은 어떤 이런 자연 재해만 아니라면 3분기에는 다시금 또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. 지난 2023년 이후로 주구장창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일시적으로 기술적 반등력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그에 발맞춰서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순매수력이 오늘 좀 시장이 급격하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 매수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막 바닥권에서 양봉 캔들 두 개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부터 한 10만 한 6천 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해서 이번 하락장에 좀 모아 가신다면 단기적으로 한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은 한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BGF 리테일 만나보고 왔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2.8% 이상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기업은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이에요. 그죠? 네,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. 어제 말씀드렸고 지금같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지금 마이너스 4%나 지금 이제 하락했고요. 자,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마이너스 4% 가까이 지금 이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딱 하이브가 강력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아무튼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포티파이에서 지금 현재 1, 2, 3위가 전부 다 하이브 아티스트들이라는 부분들이고 뭐 그리고 지금 하이브 앤 하이폰이라는 또 아이돌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초동 물량이 지금 현재 늘어났다는 부분들 약 25% 정도 늘어났다는 부분들 그리고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북미라든지 그리고 라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뭐 아이돌을 지금 이제 이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지금 확장해 나가는 분위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보자면은 저는
하이브에 대해서는 지금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, 어떻게 보면 지수와는 상관없이, 매크로 흐름과는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, 이런 낙폭이 과대한데도 불구하고 하이브가 이렇게 선방을 해주면서 2%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거 분명 지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도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브에 대해서는 이제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가 되고요. 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가 되면 항상 또 콘서트에 대한 이제 열기가 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? 콘서트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또 열고, 그에 따른 수익 구조도 상당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그런 실적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이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하셔도 좋다라고 오늘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하이브가 어느새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